감자튀김보다 쉽고 감자전보다 3배 맛있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감자 간식 만들어보세요. 감자 한 개를 채 썰어 찬물에 10분간 담궈줍니다. 물기를 꽉 짜서 준비해주세요.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감자를 꽉 짤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. 당근도 조금 채 썰어줍니다. 당근을 안 먹는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식용유 한 큰술에 감자와 당근을 익혀주세요. 볼에 옮겨 담고 옥수수 전분 두 큰술을 넣어줍니다. 부침가루, 밀가루, 감자 전분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걸로 만들어주세요. 후추를 톡톡 뿌리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. 부침가루는 기본간이 되어 있으니 유의하세요. 잘 반죽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.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노릇노릇 아빠 노릇을 해주세요. 개인적으로 저는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. 요새 핵감자가 맛있으니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.